이렇게 무식하게 일하면 안 되는 거고, 영업사를 선물해주는 건 다 여기서 거기서 거기야. 다 싸구려야 그냥. 그러니까 돈 받았고 와. 15만원 받아갖고 와갖고 여러분들이 15만원 더 보태갖고 사. 영업사는 좋은 거 깨줄 거 아니야? 에이씨, 이거 진짜 폐기물 달아놓으면 어떡해. 달아놓은 거 봐라 이거. 아유. 그러니까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욕하면은 새끼들이 일 못한 새끼들은 지네들이 지 얘기하는 줄 알아. 무식한 새끼들. 그러니까 이게 별놈이 다 사는 거야 대한민국에. 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지 얘기하는 줄 안다니까. 여기에서 해당 안 되면 솔직히 내비 형님 보면서 일 잘하면 되는 거지. 왜 지 욕했다고 오해를 해? 무식한 새끼들. 어? 왜 그런 줄 알아? 못 배워서 그래. 기술을 배우기 전에 어? 일단 인성이 돼야 되는데 기술도 없지. 대가리 들은 것도 없지. 그냥 무식하지. 뭘 되겠냐? 어?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멋있게 해야지. 깔끔하게 멋있게 싹 뜯어내고 다시 할 거고, 오늘은 이제 20대 아가씨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잘해드리겠습니다. 20대 아가씨 차는 특별히 잘해드려야지. 아, 일하는 거 영상 좀 찍으려고 누님. 네, 그런 거 같아요. 20대 아가씨가 옆에 탔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다 뜯어내고 이 선도 여기다 요 구멍으로 쏙 빼서 깔끔하게 집어넣을 거예요. 여러분 기대하십시오. 멋있게 내비 형님은 훌륭하게 작업해드리죠.